자, 여러분,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 불안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자신감에 넘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요, 이제 앞으로 무조건 달려야 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남들이 무조건 앞으로만 튀어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잠깐 멈추시고, 성찰,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 과연 올바로 그동안 공부를 해왔을까? 올바로 공부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열심히만 했을까? 무조건 열심히만 했더니 지금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을 돌아보니 성적의 변화가 과연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적 변화가 크게 없다면 남은 100일 동안 하면 잘 되겠지 뭐 라는 생각에 아니란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100일이라도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00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식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공부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좀더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고, 그 방안을 모색했다면 그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제 100일. 잠깐 멈춰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전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뭐? How. 나는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했는가? 무조건 열심히만 한건 아닐까라는 걸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렇게 성찰을 했다면 이제 제대로, 그리고 100일도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하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후 열심히 하면 잘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불안감만 더 큽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찰을 통해서 그래,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었고 나는 무조건 시간만 채우면 될 거라고,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될 거라고, 내가 학원 가서 강의만 들으면 될 거라고, 그런 안일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 과감히 버리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이라면 수능은 100일이라는 기간도 저는 충분하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는 모든 영역의 수능, 특히 국어라고 한다면 시험 범위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100일 동안 내가 시를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으로 어떤 낯선 시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고전시가 암기 없이도 보기만 보고 빠른 속도로 내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비문학 첫 단락만 보고도 본론을 빠르게 선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냥 문제를 생각 없이 풀고 문제의 뜻풀이만 봤다면, 해설지만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탑 하시고 그 반대의 방법으로 다시 도전한다면 100일 여러분의 점수는 급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잠깐 멈추고 성찰하고 그 방법을 찾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잠깐 투자하고 여러분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제대로 된 시간으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100일 후에 웃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공부를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100일 이후에 여러분들은 매주 1회분의 모의고사를 한번 푸시고, 역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찰하십시오.
아, 내가 이 부분이 아직 안 되는구나 라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십시오. 아, 기출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이렇게 출제되고 내가 이걸 대충 풀었네 라고 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무조건 문제 풀 때 우리는 기출문제도 이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분석하듯이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지문은 이렇게 쓰여져서 이렇게 읽었어야 돼. 문학은 이렇게 봤어야 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기본 개념이나 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개념으로 돌아가라. 원리로 돌아가라. 나는 지금 기본 개념이나 글을 읽는 원리, 작품을 해석하는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있다면 남은 100일, 아니 1000일이 남아도 그거는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본 개념들을 익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 논리를 익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100일 동안의 공부, 무조건 모의고사만, 무조건 문제풀이가 아니라 자꾸 뒤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자신을 다져가는 게 진짜 뒤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정말 빠르게 전진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원하는 대학,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